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남구 대명동 안지랑 인근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오늘 매물은 집주인분이 세금 문제로 급하게 내놓은 물건이고요. 오늘 건물은 2020년 7월에 사용 승인한 물건으로 신축입니다. 매입하신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되셨는데 종부세 문제로 급하게 내놓으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물건은 인근에 있는 신축 건물들보다 많이 저렴하게 나와 있다는 게 오늘 물건의 팩트입니다. 오늘 물건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지랑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대로변에서 두 번째 골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현재 주인세대 임대가 되어 있지만 임대 종료 후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은 2억 초반대로 거주하면서 수익까지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매물입니다. 요즘 2억 원대로 주인세대 거주할 수 있는 건물 대구 전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오늘 매물 작은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안지랑 쪽에 이제 남부시장 길이고요. 남부시장 길 바로 정면 앞에는 도로 건너면 바로 안지랑 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집 건물 바로 이제 옆집인데요. 두 동을 신축해서 1년 반 전에 두 동 다 이제 매매가 되었고 이제 정면에 보이는 건물 바로 왼쪽에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설명드리자면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3가구와 투룸 1가구,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층 역시 원룸 3가구와 투룸 1가구,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4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투룸 1가구로 총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이제 코너 바로 옆집 왼쪽에 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송판 대리석 시공이 되어 있고 주차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6m 도로 통과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고요. 자, 주차장 쪽에 보시면은 주차장 바닥은 스테프 공법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총 8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창고 보시면은 SMC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창고 밑으로 보시면은 에어컨 시대기가 가지런하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 들어서면 실내 현관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고 보신 것처럼 이제 전면에 이렇게 장미 모양으로 현관에 들어서면 분위기도 화사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은 CCTV 8채널 잘 돌아가고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조명도 굉장히 깔끔한 조명 사용을 잘 하셨고요. 1층에 보시면은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한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독도 쪽에 타일이 아니고 보시면은 노출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시공해 놓았기 때문에 독도 타일 깨짐 현상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원룸 3가구, 그리고 투룸 1가구, 3룸 1가구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3가구, 투룸 1가구, 3룸 1가구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4층입니다. 자, 4층에 보시면은 주인세대에서 전용으로 이제 옥상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인세대와 옥상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 그리고 투룸 한 가구 총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 278제곱미터, 9단위로 84평, 건물 연면적 505.58제곱미터, 9단위로 152.9평, 사용승인 2020년 7월 20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8억, 융자 7억 5천, 보증금 7억 6천, 인수가격 2억 9천, 월수입 485만원에 은행이자 219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266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 대명 1동에 있는 안지랑역까지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분하고 매매금액 절충이 조금 된다고 이제 다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매매금액이 얼마까지 절충이 가능한지는 전화주시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